이하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피스 랜덤 디펜스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공략 영상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월랜디를 하면서 익힌 저만의 감각으로 공략까지는 조금 거창하고 저만의 플레이 방식으로 클리어하는 그런 느낌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월랜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공략이 아닌 건 아닌데 공략이라고 하기는 또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초반에 일단 해야 되는 거는 아느나 업그레이드죠. 여기 세 마리 넣고 솔직히 여기 세 마리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여기 스토리 전에 세 마리 안 넣어도 돼요. 이거는 약간 국룰 아닌 국룰이에요. 그리고 돈이 노랑이 안 붙었다고 하니까 돈을 10원 드릴게요. 아느나 업그레이드 다 하면은 이제 다 초반에 할 건 끝났고 캠으로 170으로 시야 좀 올리고 여기 그리고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초반에 아느남 업그레이드가 안 됐으면은 바로 나와서 라인 보세요.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바로 나와서 라인을 보고요.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거 진짜 이거 스토리 깨지면 뭐 돈 주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생존이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라인 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라인을 무조건 먼저 보세요. 일단 저는 캡틴 크루 지금 바로 올릴게요. 캡틴 크루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지금 바로 올려준 거고 웬만하면은 특별함 하나를 좀 빨리 올리는 게 좋습니다. 요즘 굉장히 좀 초반이 좀 힘들어져서 대충 각 봐가지고 나올 만한 거 있으면 대충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타시기도 있기 때문에 버기 나오면 킬러까지 나오고 루피도 안에 있고 이래가지고 키네몬을 먼저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바로 캡틴 크로 올린 거예요. 지금 일단은 올라와서 라인 한번 봐주고요. 도박하고 희귀함이랑 특별한 업그레이드 살짝 해주고요. 무조건 아느남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특별함 떠도 나 그리고 이제 라인이 정리되면은 지금 한번 들어가고 이거 그리고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유닛 카운트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집중해야 되는 게 이 유닛 카운트를 되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조합식을 잘 모르니까 저도 많이 그랬던 게 이 조합식을 보느라 여기 있는 유닛 카운트를 못 봐요. 근데 라운드 끝날 때쯤에 유닛 카운트를 꼭 봐줍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번에 다음 라운드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다음 라운드에 들어가야 되는지 계산을 해놔야 돼요 미리.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도 괜찮죠. 이번 라운드 40마리가 추가돼도 유닛 카운트 80이 안 넘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 일단은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에 뭐 올릴지만 잠깐 패 좀 잠깐 보고요. 이렇게 해서 8라운드까지 희귀함을 만드는 거 첫 번째 목표로 삼으면 돼요. 물론 이 희귀함을 만들 때 좀 고수인 분들은 희귀함 다음 패까지 보면서 희귀함을 올립니다. 근데 그렇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희귀함 먼저 올린다고 생각하고 선의는 희귀함 만들 때 선의 3개 써서라도 희귀함 만드세요. 8라운드까지. 왜냐하면은 선택기습 하나를 받거든요. 이 선택기습 하나를 받는 게 되게 큰 게 선택기습 받으면은 어쨌든 하나만큼의 패가 늘어나는 거예요. 총 패가. 결국엔 위습수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기습 3개를 써서라도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택기수 하나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8라운드까지. 물론 더 존버해서 가는 경우도 좋겠지만 그거 아까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선택기수 받고 라인도 보고 보스도 빨리 잡을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함 올리고요. 여기서 라인도 지금 세 판만에 클리어했다. 일단은 초보자들이 가장 힘든 거는 솔직히 패보는 거예요. 근데 이 패보는 거는 솔직히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 그냥 쉬운 난이도로 해도 최대한 패를 보면서 일단은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걸 많이 짜야 되고 막 이런 거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아 이거 먹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런 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때쯤에 처음에 입문할 때는 그런 게 안 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시온스를 이용하시던지 저도 아직도 시온스 많이 보거든요.
물론 지금 시온스 네. 보는 거는 하이페이를 뭐가 들어간지 이제 잠깐 보는 거지 막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는데 계속 들여다보진 않는데 그런 도우미 같은 걸 살짝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유닛 상위 유닛을 뭐가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첫 라운드 또 휘기 뽑을 때 휘기 뽑을 때 가장 빠른 거 8라운드까지 휘기 뽑아야 되니까 가장 빠른 거 올릴 수 있게끔 해서 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얘도 올려서 각 좀 볼게요. 이나즈마 이나즈마 에이스 키네모 가면 되겠네요. 에이스 올리고 브록 올려서 타시기 킬러 올리고 키네모 바로 올립니다. 각이 나오면 바로 그냥 뽑아주세요. 바로 뽑아주면 되고 왜 안 자냐? 오늘 12시간 방송해야 돼서 안 자고 있습니다. 지금 피기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세이브 횟수를 못 채워서 처음에 제가 솔직히 초보자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많이 죽으세요. 예. 세이브 횟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죽으세요. 많이 해봐야 돼요. 사실 신모드부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신모드는 근데 너무 어려워. 헬모드 끝부터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헬모드 한번 해보고 헬모드 한번 깨면은 그때부터 신모드 트라이 하는 느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헬모드에서 죽는다고 욕할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면 헬모드는 아직 초보자들이 하는 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냥 헬모드를 먼저 해서 좀 패를 익히고 이제 4인신 하다가 이제 4인신도 이제 좀 내가 좀 잘한다 그때 이제 솔신을 연습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패 올리고요. 일단은 아까 선택기습 받았죠. 그래가지고 선택기습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선택기습을 써야 될 때가 타이밍이 있어요. 보면은 초보자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기습 아껴야 될 때는 아끼고 근데 그 타이밍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원랜디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면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내가 8에서 9전설을 짜야지 9전설 이걸 짜야지 게임을 깨기가 편해요. 물론 그 8전설 7전설로 깰 수도 있지만 그거는 최대한 좋은 애들로만 다 짜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총 8전설 7전설을 짠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데 뭐 가장 필요한 특별한 몇 개 중요한 것들은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이감 스턴 그리고 상위 유닛 하나 정도 이 정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키네몬 보스 이렇게 잡았으면은 보스 잡는 거야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따로 설명 안 드렸고 보스를 잡았으면은 이제 전설 각을 보면 됩니다. 키네몬 같은 경우야 저는 뭐 웬만하면은 키네몬 히든을 가든지 아니면 흰수염을 올리겠죠. 네, 스토리 빠른 애들을 굳이 막 빠르게 올릴 필요 없이 상황 봐서 올리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20라운드까지 해서 20라운드? 20라운드 올리면 안 돼. 18라운드에 올리세요. 18라운드에 올린다는 게 뭐냐면은 18라운드에 올리는 게 18라운드부터 아 이제 짜야겠다 해가지고 하도 다 보고 하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선택기수 대충 넣어가지고 패 뭐가 부족한지 확인한 다음에 18라운드부터 올려야 20라운드에 나올 거예요. 전설이 그러니까 1전설을 20라운드쯤엔 짜야지 보스를 편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20라운드를 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미션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20라운드에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션까지 있기 때문에 미션이 없으면은 사실 더 존버해도 되는데 미션을 그때 안 해주면 나무랑 이런 손해가 커요. 그래서 꼭 해줄 수 있도록 20라운드에 뽑으면 되고 전설을 지금 일단은 지금 라운드가 많이 나왔죠. 좀 기다립니다. 트릴러바크나 샤봉디까지는 요즘에 웬만하면 깨져요. 요즘에는 이제 피기함이 제때만 올라오면은 샤봉디까지는 거의 웬만하면 깨집니다. 좀 빠르게 올리시는 분은 스릴러바크 깨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초보자적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빨리 올리는 거고
나 같은 경우 최대한 길게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이 뭐 전설이나 뭐 이런 거 빠르게 올리면은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초반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패를 다 보고 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 올리고 패 좀 볼게요. 얘네 이제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제가 키네몬 히든이나 뭐 이런 거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패를 약간 틀어도 되긴 하거든요. 패를 튼다는 거는 웬만하면은 무조건 전설 키네몬 히든 가거나 아니면 신수염 올리려고 했지만 영 별론 것 같아요. 만약에 상 봐서 내가 봤는데 뭐 총병이라는 게 너무 부족할 것 같다 그럴 때는 패를 바꿔야겠죠. 지금 봤을 때 쟤는 희귀함 이 특별한 패가 약간 어떤 패에 좀 쏠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루치 루치 전설에 조금 많이 가 있거든요. 3기가 루치 전설 패예요. 파이러츠 5까지 그래가지고 잠깐 루치 전설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고 웬만하면 그냥 전설 하나 처음에 올릴 거 정하고 올리시는 게 편해요. 근데 희귀함에서 아 이거 올려야겠다 컨택에서 5개 들어가든 6개 들어가든 7개 들어가든 20라운드에 전설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맞아. 상위 패 찍었으면은 이 선택 이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뭐 저기 할 거 없지. 나무도 그 상황에 따라서 나무도 알려드릴게요. 나무도 언제 쓰는지. 일단은 샤몽디제도가 깨졌어요. 지금 이렇게 공방 가서도 오로성님 같은 경우도 있으면은 이렇게 다 밀어주거든요. 밀어주셨죠. 올려요. 다 올리고 지금 이제 14라운드입니다. 14라운드면 15라운드에 이제 미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묶어서 주던지 묶어서 빼던지 아니면 휘기함으로 잡아주면 되죠. 근데 그냥 휘기함으로 잡으세요. 굳이 귀찮게 특별함 안 올리고 휘기함으로 잡아도 되니까 휘기함으로 잡아줄게요. 얘네 그리고 여기서 쳐서 잡아주고 바로 스토리 내려가면 됩니다. 스캔 한번 해주고요. 이 스캔 같은 것도 보물 발견하는 건데 쿨마다 돌려주시면 좋은데 안 돌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패가 아까 말했죠. 루치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루치 패가 루치 패가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랑 파이러츠 5 그러니까 4개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루치 패가 그래서 루치 쪽으로 가볼 생각할게요. 지금 일부러 흰수염을 피하는 이유가 흰수염 가면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아니라서 일부러 이걸로 지금 갈까 생각 중입니다. 루치 쪽으로 올릴게요. 상디 연계라고요? 고민 좀 해보죠. 상디 정도야 선이 박으면 되죠. 지금 패가 골고루 있는데 잠깐 루치 생각해봐. 스모커 로우 카쿠 차카 희귀함 하나 봅시다. 브루케고로 음악가 올랐고 브루케고로 음악가는 뭐 올릴 건 없죠. 기다립니다. 후지토라 전설 안 좋냐. 후지토라 전설은 스토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스토리 너무 느린 전설은 첫 번째 전설로 안 뽑는 게 좋습니다. 스턴형 전설은 웬만하면 샹크스 빼고는 스토리가 다 느려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지향해주시는 게 좋고 일단 버기 여기 대기하고요. 이때 지금 이제 저는 전설을 뽑을 거거든요. 제가 똑같이 갈게요. 18라운드에 전설을 뽑으려고 했죠. 지금 그러면은 준비를 하세요. 하도를 다 보세요. 내가 이제 루치를 갈 거야 이러면 하도를 보세요. 이거는 근데 흰수염 올려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패가 보이니까 지금 루치로 가는 거예요. 하도를 다 봤어요. 그러면 패 정리를 해주고 패 정리를 해주고 이제 올립니다. 일단 먼저 카쿠 올리면 되겠죠. 차카 로빈 올라라 블루노 하나 가고요. 차카 준비해주고 카쿠 나왔고 루치 패 거프랑 로우 죽음 외과에서 요거 필요해요. 거프가 필요하니까 타시기 스모커 하나 가고요. 루피 하나 해주면은 거프 나오죠. 거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배포 하나 준비해주면 되고 배포 로우 타시기 하나에다가 타시기 로우 하나 가지고 초파 그리고
로빈에서 두뇌 강화. 이렇게 일단은 로우까지 나왔으면 루치가 나옵니다. 루치 이렇게 뽑아주면 되고, 이렇게 뽑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초보를 해봤으니까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초보자들은. 왜냐하면 아 이거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라운드 정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약간 좀 미리 익숙해질 때까지는 저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들려야 돼요. 패를 읽을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스토리 두 번째 것까지 잘 깨졌어요. 아! 뭔데 이거 지금? 일단은 다음에 이제 보스죠? 보스전. 일단은 스토리 출연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일단은 시간 많이... 아 얼마 안 남았대. 시간 좀 남았으니까 보스 잡고 들어갈게요. 채팅창 링크 올려내. 링크 올려줘요. 여기서 보스 잡고요. 전설이 나와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동하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그리고 바로 전설 업그레이드 합니다. 전설 업그레이드 하고 여기 스토리 대리기 하고 있으면 돼요. 키네모 일단 보내고, 제프도 일단 보낼게요.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뭐 짤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봤을 때 하도 다 하고 나무도 많이 썼잖아요. 당분간은 아예 짤 거 아니고 그냥 기다립니다. 전설업은 해놨죠. 보스를 잡으면은 전설업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 공속이 빨라지니까. 이전에는 약간 이게 희귀함이 좀 더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라운드랑 21, 22, 이때 초반에 희귀함이 없으면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희귀함이 되게 빨리 나오죠. 그래가지고 20라운드부터 30라운드 사이는 솔직히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설 유닛을 미션할 때 빼고는 그냥 희귀함 다 올려놓으면은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르는 공속이 있으니까 잠깐 빼줄게요. 주변 공속 15% 증가하오라. 오케이. 이런 거 약간 스토리에 도움되는 유닛들을 넣어주는 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알아서 이제 그런 센스가 쌓일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막 초반부터 할 필요 없고 지금 이제 미션을 하라고 가면 되거든요. 21라운드 시작했으면 올라와서 바로 1번 미션하고 2번 미션 스모커까지만 해줍니다. 여기서 거푸 같은 경우는 좀 더 세고요. 기본적으로 스모커보다. 그래서 일단 스모커까지만 잡아줘요. 와포르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따가 전설 두세 개 나왔을 때쯤에 그때쯤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스토리 이거 깨주고 들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전에 거가 안 깨졌으면은 그거를 깨주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그냥 바로바로 미션 해줘서 나무를 불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도 보면서 패를 불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유닛 올려놓고 오른쪽을 일단 선택이습 보내놓고요. 지금 선택이습이 한 부대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선택이습은 한 부대가 있어야 돼요. 그 상위 유닛 찍기 전에 한 부대에서 못해도 반 부대 정도는 있어야지 그 다음 유닛 찍기 조금 편합니다. 14에다가 미션 일단 할 건 없고 이제 좀 기다립니다. 중간중간 스캔하면서. 지금부터 약간 생각해도 되는데 샬럿 크래커가 금방 나오겠네요. 지금 상황 보면은 슈가만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이 어인섬에서 이제 희귀함 3개가 더 나오잖아요. 이 희귀함 3개가 나올 때까지는 웬만하면 도박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도박에 할 때는 그 약간 고도나 중도나 이런 거는 솔직히 재밌거든요. 오로성이 뭐냐고요? 오로성은 세이브를 240번인가? 이상한 사람들이 오로성이에요. 고도는 도박 같은 경우 할 경우는 어인섬까지 보고 하시는 게 좋은 게, 어인섬 희귀한 패가 나왔어요. 근데 희귀한 패가 나왔는데 약간 좀 내가 뭘 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애매하다. 패가 좀 이제 올리기 좀 편한
상태로 애들이 나왔다 뭉쳐져 나왔다 싶으면 고도를 올리고 애들이 막 다 따로따로 전설 하나하나 따로따로 올려야 될 것 같다 상위 유닛 뭘 올려야 될지 감도 안 온다 생으로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럴 때는 하도를 보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운영 많이 해요 그리고 만약 솔신을 한다고 치면은 무조건 하도 하는 거고 왜냐면은 하도에서 펩 좀 더 빨리 풀어주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물론 고도가 재미는 있지만 하도가 좀 더 운영하기 편하기 편합니다 여러 면에서 여기서 일단 어인섬이 이제 깨졌죠 보통 30라운드 전에 어인섬이 깨져요 바로 이제 휘기함 올려서 상황 좀 보고요 여기서 특수함이 나와버렸네 오케이 특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격려해서 공격력 이제 올려주는 거 공격 올려주는 거고 이런 거는 살짝 신경 쓰지 마세요 특수함 같은 거 나오는 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특수함 나왔으니까 제한대 먹거리 해줄게요 나왔으니까 일단 정리를 해주면 조즈랑 거푸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방향을 정해야 돼요 물댄 갈지 마댄 갈지 큰 줄기를 그리고 상이 뭐 올릴지 방향을 정합니다 제가 일단은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댐도 괜찮고 마댐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제가 생각하기에 물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댐으로 갈 생각할게요 물댐으로 갈 거면 로빈초월 원딜이죠 로빈초월 원딜 가거나 다른 거 하나 상위 올릴게요 로빈초월 원딜이 좀 구린데 많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루치 마댐 갈까? 마댐은 주로 스킬딜로 들리는 마댐이랑 물댐 차이를 말해줘야겠구나 마댐이랑 물댐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댐은 스킬딜이 맞아요 스킬딜이 맞고 이거 보면은 마법 데미지라고 써있는 거 이거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거 있죠 이게 마댐입니다 근데 여기 물댐 같은 경우는 애들 찝으면은 야 말고 이거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는 게 물리 데미지예요 근데 물댐이랑 마댐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마댐은 그냥 전설을 여러 개 찍으면 돼요 그냥 딜러형 전설을 여러 개 찍는다 치면은 물댐은 반각을 짜줘야 됩니다 그 점에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댐은 반각을 많이 올려가지고 하나의 그 센 유닛으로 그 반각을 많이 짜줘서 그 하나의 센 유닛으로 라인을 그냥 잡아버린다 하나의 센 유닛으로 간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마댐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딜러들이에요 다 딜러들이야 초월이 유닛이 세도 약간 딜이 부족하거든요 마방이랑 그런 라인 딜 자체가 물댐처럼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지 그 딜러들을 넣어줘서 한 라운드 한 라운드 버틴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후반에 신세계 갈 때 일단 저는 지금 여기서 고도를 하거나 하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는 고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패가 제가 일단 물댐 패가 다 물댐 패거든요 보면은 대부분 물댐 패라서 하도를 보고 움직이겠습니다 잠깐만 너? 오케이 고도는 4개 이 정도 봐주고요 일단 주러클 미호크 비비 나왔어요 여기서 이때 고도를 봤으면은 한 번 더 봐줘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아니 고도가 뭐 나왔고 여기서 이제 방향은 로빈초 물댐이었지만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거죠 만약 고도를 제가 조금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옛날엔 꺼렸던 게 이게 방향 정하기가 힘들어요 고도까지 해서 유닛 많이 나오면 레저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바로 패 보면 아 뭐 가야겠다 바로 나오니까 그냥 뭐 가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가는 건데 웬만하면은 고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하도만 더 봐가지고 패 불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고도 잘 나와서 되게 쉬운 건 좀 쉽게 게임 하겠는데 그래도 만약 고도 망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드래곤 불멸로 지금 꺾어도 돼요 살짝 보니까 두부를 생각해 볼 만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드래곤 하이패거든요 드블도 생각해볼만 해졌고
이러면은 루치 초월? 잠깐만. 아 근데 얘네가 주라클 미호크랑 조즈가 사실 너무 약간 물된 패에서 맛있는 패라 가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스모커도 솔직히 요즘에 너무 물된 패에서 좋은 편이라 잠깐 생각 좀 해보죠. 물된 갈지 마된 갈지. 근데 30라운드까지는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게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저는 물댄 갈게요. 물댄 간다고 했으니까 물댄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패로 공증 한 번씩 눌러주고요. 미션 일단 확인해보고 와포로까지 잡았죠. 30라운드 전에 와포로 잡아야 돼요. 안되면 지금 사라졌죠.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31라운드 되기 전에 보스 잡으면서 30라운드 보스 잡으면서 와포로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일단은 거모는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루피 하나만 얻어서 갈까? 아 하도 보고 갑시다. 못 뽑을 때 있잖아요. 못 뽑을 때 도박을 최대한 나무를 다 쓰고 가는 겁니다. 하도를 다 봐줄게요. 어디까지 보냐? 저 같은 경우는 나무 한 3개 4개 남길 때까지는 다 하도를 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보소 몰리고 배포 보고. 이게 전설 두 개에서 하나 정도 짤 정도의 나무를 남기거나 아니면 내가 불멸을 가야 된다. 그럼 불멸 가면은 가야 되면 조금 더 남기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스토리 깨지거나 이럴 때마다 나무를 추가로 보상 받잖아요. 보스 잡을 때도 있고 미션을 잡아서 보상을 받을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 있게 가도 되긴 하는데 대부분 일단 전설 짤 정도의 나무 그 정도만 남기고 하도 다 보고 패를 최대한 불린 다음에 상위 이제 다음 거 전설 뽑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프랑키 그리고 페로나 대기하고요. 네, 이번에 지금 간다고 했죠 제가. 거모부터 오늘 파염탄. 지금 거모는 요것만 샹크스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모 조합 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모로 라인 보면 돼요. 30라운드부터는 전설급이 하나 있어야지 라인을 보거든요. 그래서 거모를 하나 뽑아준 거예요. 나머지 스토리 치러 갈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고민해볼 게 약간 컨셉대로 가려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로빈초를 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누가 채팅창에서 말씀하셨듯이 조초를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조초 가서 루치는 단위를 치는 느낌으로 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너무 애매할 수 있어서 그냥 확실하게 로빈초 하나 올리고 다음 거는 뭐가 할지 고민을 해볼게요. 조초 보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조초 마뎀 갈 거면 괜찮은데 조초 마뎀은 솔직히 애매하잖아요. 물뎀 원래 물뎀 캐릭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로빈초로 그냥 갈 겁니다. 34. 그리고 유니카운트 중간중간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유니카운트 이제 힘들 수 있거든요. 미리 히든 올려놨지만 미우크 히든 올려놨지만 힘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또 중요한 게 이 30라운드부터 전설 올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패 뭐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감을 못 잡겠다. 이때가 내조 첫 번째 내조로는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시기함 다 나왔을 때 뭐 가야 되지? 이러면서 그때 이게 시온스를 하든 뭘 하든 패를 봐야 되니까 전설을 올려놓으세요. 자리에. 자기 자리에. 전설 하나만 있더라도 소리 안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채팅으로. 제가 지금 뭐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전설로 라인 좀 본다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거기서 뭐 간혹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막 스토리 살아날 정도로 스토리가 느린 거 아니면은 아무도 말 안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좀 편하게 게임하세요. 왜냐면은 이때 30라운드 이럴 때 죽는 건 솔직히 너무 아깝거든요. 솔직히 죽을 게 아니에요. 신세계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해야 돼요. 60라운드 이럴 때 죽는 거는 경험 부족이라서 괜찮은데 30라운드 이럴 때 죽는 건 거의 실수거든요.
실수로 죽는 건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런 거 말을 해가지고 그냥 올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은 고수분들한테 뭐 가는 게 좋을까요? 물어봐도 되는데 웬만하면 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들도 바빠요. 그분들도 자기 패보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유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자기 거 보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거 못 보고 특별함도 깊숙이 못 봐요. 희귀함만 보고 특별함 살짝만 보고 그냥 패 말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깔끔하게 패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남들이 짜주는 거는 어쨌든 자기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최대한 그냥 자기가 최대한 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죽더라도 시행착오를 그냥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 일단 지금 저는 로빈추얼 준비합시다. 이제 로빈추얼 이제 40라운드까지는 무조건 1스턴이랑 그 다음에 1스턴이랑 그게 준비가 돼요. 상위 유닛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좀 게임 편하니까 40라운드에 1스턴은 안 나와도 1스턴이랑 1보조딜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저는 일단 지금 로빈추얼을 가기로 했으니까 로빈추얼 올릴게요. 로빈추얼 바르토 로메오랑 크로코다일 희귀함이 필요하네요. 아 특별함이 필요하네요. 로브 루치랑 패 올리고 미리 올려놓고 여기서 바르토 로메오 짜줄게요. 파이러츠 5 도킹 그 다음에 아론 캡틴 크로 바르톨 바르톨 로메오 나왔고 지금 보면 제가 하도를 되게 많이 봐서 흔한 패가 되게 골고루 있죠. 이렇게 돼야지 좀 게임이 편합니다. 흔한 패가 골고루 있어야지 나중에 부족한 거에만 선의를 봐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루피 하나 넣고 루피 희귀화 만들게요. 기어 서드 봉쿠레 로빈 노아라 이렇게 나왔고 기어서드 나왔고요. NL 하나 더 있었네. 오케이 NL 대기 시켜놓고요. 다음 거 임팩트 다이얼 필요하죠. 오소베다 그 다음에 크리마텍트 갱배지 하나 주무세요. 여기서 오소 임팩트 다이얼 올리고요. 바로 일단 바르톨 나왔습니다. 바르톨 나왔으면은 이제 여기서 크로코다일 희귀함이랑 크로코다일 특별함이죠. 크로코다일 특별함 뽑아줄게요. 특별함 그 다음에 로빈 하나 준비해주고 바로 악마의 자식 악마의 자식 요렇게 쳐주면 되고요. 일단 초월이 지금 나왔어요. 이 초월이 웬만한 30에서 40라운드 사이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원딜 원딜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딜러 하나가 나오는 게 좋아요. 일단 로빈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특성 포인트 2로 날개를 달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날개를 달 필요가 없어요. 페루가 이거를 깨줄 거기 때문에 날개를 다지 않고 이거 크립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위로 올리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여기서 잡아주고 목재 7개 있고 그리고 네, 패 정리 좀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40라운드에 어쨌든 로빈초는 스턴도 있잖아요. 1스턴이랑 1상위딜이 나오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은 얘도 올라오고요. 패로 올라오고 요즘에 메타는 대부분 원딜론 힘들거든요. 제가 느끼는 게 원딜론은 게임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2D를 웬만하면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D를 잠깐 생각해보고 있는데 뭐가 좋을지 조금 감이 안 잡히네요. 물댐 지금 2D를 올릴만한 게 솔직히 크제 정도밖에 없거든요. 크제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비비 하나 정도만 지금 크제 해라고 보면 되는데 모르겠다. 일단은 올라오고 미션 같은 거 다 쿨되면 잡아줄게요. 집념의 스모커. 그리고 바로 잡아주고. 나 부르 캐굴 음악가는 일단 공속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짠다고 하면 카르가라 갈 겁니다. 카르가라는 이제 까커니 가능한 그 친구죠. 그냥 스모커라. 스모커 갈까? 커프. 빈 고민해봐라. 올리고 특별함도 올리고. 지금 일단 저거까지 잡아서 특별함 일단은 패 하나 더 받죠. 모리아는 웬만하면은 여유되면 바로바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 지금 패문을 제가 안 가고 있었거든요. 패문 좀 갈게요. 많이 쳐놓으셨네. 캔 한 번 더. 일단 비비는 아마 비변을 일단은 짜놓을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크제를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크로커다일 제한된 비비를 일단 짜놓고. 비변은 그냥 반각도 있고 이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해놓습니다. 나무가 원래 많이 남아가지고 다른 거 뭐 지금 뭐 갈까 생각을 했는데 하도를 볼까 막 고민했는데 그냥 비변 하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비변 일단 짜줬고. 이감이랑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이감, 스턴, 그 다음에 깍이죠. 그리고 아니 상위 유닛 하나 더 올리던지. 일단 먼저 무뎀은 깍이 중요해요. 네, 스턴 하나가 일단 있으니까 다른 상위 유닛이었으면은 바로 저거부터 준비했겠지만 스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깍부터 준비해줄게요. 지금 깍 준비할게. 나 비변 나오면은 하도 살짝 봐주고요. 나무 3개 남겨놓고 바로 슈가부터 갑니다. 슈가래. 샬롯 크래커부터 준비해주면 돼요. 요거에서 바로 슈가 나왔고 샬롯 크래커. 샬롯 크래커 뽑아준 이유는 반각이 있죠. 25 반각 이거 얘. 그리고 크래커 비스킷 있어서 바로 로빈초한테 걸어주면 됩니다. 이거 공소 비스킷 바로 걸어줄게요. 물데임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깍패가 꼭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클리어가 편해가지고 깍패가 희귀하면서 무조건 스턴패랑 깍패 합쳐가지고 한 5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상위패가 상위패로 쓸 수 있던지. 대부분 뭔가 웬만하면 깍패로 나와야지 크각 잡기가 쉽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데임은 선택기습 정리 좀 해줄게요. 일단 한 부대랑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되게 많은 거죠. 22개. 저 선택의 습은 뭐 중간중간에 써도 돼요. 만약에 내가 상위 유닛에 갈 때 선택의 습을 지금 저는 안 썼지만 쓸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상위 유닛을 뽑거나 스턴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선택의 습을 아끼지 말고 쓰세요. 대신에 이제 그 이후에 다른 거 짤 때는 선택의 습 좀 아껴야겠죠. 꼭 필요한 것들은 일단 40라운드에 원스턴이랑 원딜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3, 4. 일단 지금 깍 좀 보면은 몇 각이지? 일단은 30각 그리고 25각 55각이죠. 55각에 55각 12각 60각에다가 로빈도 45각이거든요. 100각이 넘는다는 건데 지금 그쵸? 112각이에요. 벌써 각이 좀 많이 나왔죠. 일단은 지금 키네몬 같은 경우는 이제 깍패로 쓸 수 있는 게 흰수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스턴페인 후지토라입니다. 요즘에 후지토라가 되게 좋거든요. 후지토라 갈게요. 근데 키네몬 같은 경우 이게 두 개였으니까 후지토라 하나 가는 거지 웬만하면은 후지토라보다는 다른 거 가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스턴 하나는 지금 보면 브룩 같은 게 솔직히 남아도잖아요. 이거를 라문 가는 게 조금 더 원래 깔끔했을 거다. 만약에 갔으면. 근데 지금 후지토라 이거 키네몬 따로 쓸 게 없어서. 잠깐만. 흰수염 갈래 그냥? 잠깐만 고민해볼게요. 잠깐. 흰수염? 흰수염이 맞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흰수염이 깍이 많이 부족해요. 별로 안 들어가서. 깍 높은 그냥 일단은 스턴을 잡자. 도플라밍고 크로커다일 이거 뽑으면 좋은 게
2감 있죠. 그리고 스턴도 되기 때문에 2감 스턴이 둘 다 좀 충족이 돼서 요거 그냥 갈게요. 제일 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후지토라 올리고 스모커 올리면은 2감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후지토랑 스모커 올릴게요. 오몬과 마젤란. 그리고 이제 니코로빈 같은 경우는 보조딜을 하나 넣던지 아니면은 보조딜을 하나 넣어줘야겠다. 보조딜을 하나 넣던지 아니면 이제 그 상의 하나를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먼저 이거 스모커랑 요거 후지토랑 먼저 닦는 거 생각할게요. 그리고 지금 배 팔았어요. 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배도 하나 있겠다. 따로 쓸 데가 없습니다. 레인리 볼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바로 팔아버렸고 이제 지금 이 정도 좀 유닛이 많이 나왔으면은 거푸를 잡아줄게요. 거푸 같은 경우는 선택 기술을 하나 주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근데 굳이 뭐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계속 언제든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기술 두 개 올라오고요. 나 보스 50라운드 보스 잡으면 나무가 될 거라서 이제 또 꺼내줄 겁니다. 그리고 로빈 초월 같은 경우 보잡이 안 돼서 킬러 히든 뽑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잡아주고 이동하고요. 너무 약한데? 50라운드 보스도 못 잡네. 잘 50라운드 보스까지는 솔직히 웬만한 상위 유닛들은 웬만하면 다 잡아요. 이것도 그냥 잡긴 잡는 거야. 아슬아슬하지만 약간 확실히 보잡이 좀 약한 친구라 좀 힘드네요. 오케이. 일단 이거 잡아줄 거고 올라갑시다. 이제 보면은 저는 대부분 50라운드 보스 잡는 거를 50라운드 보스 잡는 걸 기준으로 저거를 보거든요. 그 60라운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보는데 확실히 보잡이 많이 약한 상태라서 무조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올라갔나? 이거. 그래갖고 비스킷 올라갔고 이러면은 바로 스모커를 올리죠. 먼저 오몬과 마젤란 나무 일단 6개 나왔죠. 미션 한번 보고 에이스 지금부터 짜야 되는.. 아 에이스 잘못 짰네. 이렇게 마젤란 오몬과 징베다가 헤르메포 스모커 하나 타시키 스모커 하나 나왔고 오몬가 하나 나왔고 마젤란 버기 마기탄 루피 하나 선택기술 넣어줄게요. 오케이. 에이스 에이스 나왔고요. 마젤란 가고 스모커 가줍니다. 스모커는 지금 요즘에 물댐할 때 되게 인기 많은 친구죠. 기본적으로 아머 브레이크가 있고요. 아머 브레이크 스킬 명중시 2의 아머 브레이크 그리고 이동속도 감소 60% 때문에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 친구 샬로 크래커가 공속 걸어주면은 조금 더 활동 많이 할 것 같아서 이거 일단은 스모커한테 하나 걸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보잡해줄 먼저 키드를 짤게요. 킬러 히든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아깝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킬러 히든 원래 잘 안 짜요. 원체 약간 좀 패낭비스럽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근데 지금은 확실히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파 하나 넣고 루피 하나 넣고요. 루피 하나 가고 키드 타시기 타시기 킬러 버기 하나 넣고 선택기습 이제 과감하게 써줍시다. 50라운드 이후부터는 선택 기습을 이제 써줄 차례예요. 이제 패에 나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냥 과감하게 선택 기습 써서 빨리빨리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만약 근데 선택 기습이 지금 저는 많이 남았잖아요. 한 부대를 킵하고 있는데도 지금 한 부대 좀 가까이 남은 거거든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써줘도 되는데 만약 선택 기습이 지금 막 5개 6개밖에 없다 중간에 뽑느라
그랬으면 선택기수 아껴줘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저게 선택기수 한 부대 정도는 한 40, 60라운드? 보상치기까지 하려면 60라운드까지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아니면은 그냥 65라운드 전에 다 손 털게 투스턴 다 맞춰주고 아예 손 털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 그냥 다 선택기수 써가지고 맞추는 것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65라운드까지는 기다렸다가 선택기수 한 부대 정도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짜주는 걸 약간 손으로 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바로 짜세요. 그 기준을 65라운드에 맞추면은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65라운드까지 다 쓴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킬러 조합, 킬러 히든이 일단 나왔어요. 저는 보잡은 걱정이 없죠. 킬러 히든 하나만 있으면 물대면서 킬러 일단 여기 놔두고요. 지금 스모커도 올라왔고 킬러도 올라왔고 이제 키네몬 후지토라만 이제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감도 지금 보면은 매우느림이 벌써 떠있어요. 왜 매우느림 벌써 떠있지? 이감 60% 아 비변 있구나. 30% 감소. 아 구록초 와서? 구록 이감 있습니까? 맵 12% 30% 일단은 여기서 지금 60%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90%예요 지금 이감이. 근데 12%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102%죠? 풀 이감이 125%라고 얘기하거든요? 125%까지 맞춰주면 되는데 사실 125%까지 꽉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약간 120 정도까지만 거의 맞추면 돼요. 뭐 프리감 맞춰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근데 그건 약간 이제 내 패를 봐서 약간 야스턴 잘 잡는 패다. 로빈초 같은 경우 아무래도 초월이기 때문에 1스턴 조금 1.1? 1.2? 이 정도라고 거의 보거든요. 조금 더 스턴 잘 잡는다고 보거든. 뭐라 해. 1스턴보다 조금 더 잘 잡는다고 거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지토라를 가는 게 맞는지 잠깐 고민을 해볼 거예요. 루피도 별로 없기도 하고 버기도 없어요. 패를 봤는데 그러면 이 친구를 지금 따로 쓸 수 있는 게 흰수염밖에 없거든요. 이 흰수염은 더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냥 후지토라 잡시다. 그게 제일 낫겠네요. 프리강 하면 멈추냐? 프리강 하면은 멈추진 않아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요. 프리강 가도 멈추진 않아서 스턴은 따로 짜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애들이 이렇게 좀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딱 봐도 느리게 움직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빼주면은 애들이 원래 이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속도로 이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감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게 스턴이 잠깐 멈출 때가 있거든요. 스턴이 기본적으로 한 번씩 셀 때가 있어요. 스턴이 다 안 들어가서 그럴 때 이제 이 이감이 있으면은 조금밖에 안 내려가겠죠. 그래가지고 이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페로 일단 올리고 스턴 뭐 있잖냐 여기 한번 볼까요? 제파에다가 브룩초얼 제트 브룩초얼 스모커 미라 미옥 그 스턴? 바르 라브? 시류가 칼병이 너무 많다. 잠깐만 에이스에다가 칼병이 좀 많은데 부르기 없어서 아 그러네 조로가 얼마 없다. 라브는 힘들다. 근데 갈만하지 않나? 어쨌든 선택기수 써야 되네. 선이 얼마인데요. 이젠 좀 써야죠. 17개 써야죠. 써야죠. 한 60라운드에 선이 한 부대 내외면은 충분히 많은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써도 될 것 같고 일단 얘는 샬롯 크래커는 여기서 그 다음에 킬러 히든한테
공속 걸어줄게요. 보스 조금 더 잘 잡으라고. 다른 상인이 있었으면 걔네들한테 걸어줄게요. 아니 스턴페이 있었으면. 후지터라 해줄게요. 일단은 보스는 굉장히 무난하게 잡는 모습. 다른 분들 보스 잡는 것 좀 보고요. 괜찮고 다 잘 잡네요. 후지터라 짜줍시다. 이제 투스턴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보상치기로 보면은 보상치기로 이제 나 스턴 봐야지 막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안전하게 투스턴 짜는 게 좋아요. 지금 프리감이라서 거의 프리감이라서 굳이 안 짜줘도 되는데 그냥 짜줄게요. 아, 이나짐 하나 있었구나. 오케이. 그냥 짜줘가지고 깔끔하게 각을 봅시다. 일단은 또 플라밍고 나왔고 루피 크로코다에 들어가고 봉쿠레랑 뭐 필요하지 않냐? 저격왕 크로코다에 거기 하나 선택해서 다 넣어줄게요. 되는 대로 되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 많으니까 고민하지 않고 징베 봉쿠레 에이스 루피랑 버기랑 봉쿠레 이나즈마 로빈 하나 해서 봉쿠레 하나 해주고 루피랑 버기 올리고요 에이스 징베 크로커다일 나왔고 후지토라까지 나오면은 프리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후지토라 나왔습니다. 130 이깍 깍 부족하긴 부족한데 이제 깍 더 짜줄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무가 좀 남았잖아요. 나무 좀 더 가주세요. 하도 해가지고 하도 봐줍니다. 하도 봐주고 이제 패 뭐 올릴지 생각. 일단은 물댕 같은 경우는 짤깍을 짜도 괜찮잖아요. 짤깍을 생각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방깍은 몇 가지 되냐? 205가 풀깍이라고 거의 보나? 208을 보나? 205보나? 20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풀깍이 거의 205에서 208?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댐패가 더 어려워 보인다. 물댐은 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서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물댐이 더 쉽습니다. 왜냐면은 컨트롤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그 마뎀을 하면은 삭제를 해주거나 이런 삭제를 해주거나 단위컨을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위컨을 하는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마뎀을 할 때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뎀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도 물뎀이 더 편해요. 보면 딜도 시원시원한 편이고 근데 그 방깍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짜주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다른 게 풀깍이 200깍인데 이제 어떤 원거리 어떤 딜러는 방깍을 20, 120만 짜도 되고 150만 짜도 되고 180만 짜도 되고 약간 달라요. 그리고 얘가 2딜이거나 3딜일 때 약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수턴 맞추고 나머지는 다 방깍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이게 물댐은 다 방깍 짠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이나지마 혁명군 이거 사보 일단 하나 만들어줄게요. 블루노 에이스 마르코 사보 방깍 10짜리 피기야. 이거 바지로킨스 가줍시다. 바지로킨스 나 하나 로고 하나 키드냐? 킬러? 오케이 로타시기 킬러 원래 이 짤깍들은 좀 더 나중에 짜는데 지금 일단은 좀 깍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미리 짜줬고 전설 보상을 볼게요. 물댐이나 마댐이나 요즘 전설 보상이 되게 좋아요. 시저 크라운이랑 샹크스 오케이 시저 크라운 나왔네요. 깍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좋죠. 예, 보자면 스턴까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스턴이 셀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바로 일로 와서 여기 세워놓고 이제 저는 보조딜 짜거나 뭐 상황 봐서 깍을 더 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5라운드 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패를 보고 만약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스턴이 제가 원래 노렸는데 안 나왔다 그럼 스턴을 바로 짜야 되고 아니면은 뭐 방깍을 노렸는데 방깍이 안 나왔다 그럼 방깍을 바로 자르줘야 됩니다.
뭐 이감을 누렸는데 이감이 안 났다 이러면 바로 짜주고, 저는 지금 일단은 다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반깍만 더 짤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반깍을 짤 건데 어떻게 할래? 크지 않아 갈래? 제가 아까 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투딜이 편하거든요. 로빈초 너무 약해서 크지 갈지 고민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딜이 부족할 거예요. 원딜이라서 딜 부족할 거고 근데 이거 여기서 고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고민 끝내고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178, 184 스모커 있어서 부족한 깍은 어차피 적이 되거든요. 딜러를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딜러를 넣을 생각 합시다. 크제 갈 준비할게요. 나미. 근데 원래 이거 원래라고 하긴 좀 애매하네. 일단은 그 웬만하면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상의 하나 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초보자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지금 이제 많이 패를 아니까 지금 뭐 올리면 된다 다 아니까 이렇게 지금 짜는 건데 웬만하면 이렇게 여기서 막 전설 하나 더 짜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미리 다 짜놓는 거가 제일 좋아요. 반드시 헤르메 포칭인데 그리고 유니카운트가 간당간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맞춰놔서 유니카운트 그냥 괜찮은데 간당간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더 정신없어요. 그렇게 짜면은 에이스 크롬 징배 하나 올리고 버기 하나 없네. 버기 하나 선에 넣어줄까. 버기 징배 반더데킨 나왔고 일단은 아카이누 필요하죠. 아카이누 패 올리고 에이스 에이스 아카이누만 짜주면 됩니다. 크로커다이 이나즈마 혁명군 보면은 일단 얘네들은 지금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럼 팔아줄래? 팔게요. 이제부터 사고 팔기 하면서 패 불리면서 가면 돼요. 근데 전 선이 많아서 사실 사고 팔기 할 게 없어요.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뽑으면 됩니다. 일로 와서 조로 하나 넣고 상기 하나 넣고 상기 하나 이나즈마 저격강 크로커다이 나왔고요. 조로 하나 더 넣을게요. 조로 하나 더 이나즈마 나왔고 아카이누 나왔고 아카이누 좋아. 아카이누 나왔으면 이제 크로커다일만 짜주면 되죠. 크로커다일만 짜질 생각할게요. 보스 75라운드 70라운드 보스 때 죽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이게 짜고 있으면은 시저크라운이랑 도플라밍고 때 짜고 있으면은 이거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현재 라운드 같은 거는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로코다일만 짜면 되죠. 크로코다일 준비해줄게요. 우습 하나 더 프랑키 저격아 크로코다일 나왔고 하나가 버기 그리고 봉쿨의 하나랑 징배 하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버기 하나 더 루피 하나 더 에이스 크로 징배 크로코다일 봉쿠레죠. 이나즈마 그러면 상기 하나만 넣으면 되고 상기 하나 넣고요. 루빈 봉쿠레 봉쿠레 나왔고 크로코다일 나왔죠. 바로 크로코다일 제한됨 뽑습니다. 크제 같은 경우는 1스턴이기도 하고 1스턴까지 아니구나 0.3 정도 치나요? 0.5 정도 치지? 0.5 정도 치고 그리고 미감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제 좋은 물댐 보조 딜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월급이나 불멸급처럼 딜을 잘하진 않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친구다. 일단 지금 어쨌든 로빈초월이 딜 부족할 건데 크제까지 들어갔으니까 딜이 조금 더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손을 털어도 되고 뭐 하나 더 짜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선택의 수비 너무 적어요.
뭐 짜주려고 하면은 점강이나 두뇌강화 정도인데 그 정도니까 점강이나 두뇌강화만 짜고 손 탈게요. 최대한 많이 깍을 최대한 많이 채워주는 게 맞기 때문에 두뇌강화까지 해서 3깍까지 추가해줍니다. 두뇌강화 올려주고 이제는 더 이상 짤 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한 나오는 애들 봐야겠지만 190각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190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팔면 되겠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팔면 되면은 팔아도 되면은 팝니다. 점강은 가도 되긴 하는데 점강 갈까? 점강 같은 경우 공격 속도 증가 오라가 있거든요. 점강까지 가죠. 상디 초록 이나지마 지금 74라운드인데 이렇게 짜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냥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덴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짜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짜고 있으면은 거의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 컨을 해주던지 아니면 삭제 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물뎀이니까 이렇게 거의 물뎀은 맞아 많이 짜는 것 같아요. 한 75라운드까지도 많이 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오케이, 이러면은 지금 위습 이 정도 남았고 선택위습 이제 다 팔게요. 생각해가지고 다 팔고 이 나머지 목재는 이제 뭐 해줄까요? 일단은 딜러들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잘 무난하거든요. 로빈 초월 업그레이드. 로빈 초월을 일반이고 얘는 크제는 관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씩 찍어줍시다. 공업 있죠. 공격력 증가는 어제 좋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해주고 어딨냐? 관통 타입, 일반 타입. 일반 타입 한 번 더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페루 공격력 증가 한 번씩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력. 아무래도 물뎀이기 때문에 공격력 증가 오라를 받으면은 더 세집니다. 로빈 초월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계속 약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얘가 스플래시 데미지가 아니에요. 공격 보면 6마리 동시 공격 멀티샷이죠. 멀티샷이기 때문에 물뎀은 스플래시 딜러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원딜보다는 2딜이나 아니면은 보조딜을 하나 꼭 넣어주는 게 좋다. 보조딜은 꼭 이렇게 상위 유닛 크로커다이 제한됨 아니어도 물뎀에서는 여러 가지 있죠. 마르코도 괜찮고요. 코변도 괜찮고 코변 어딨어 코비 일단은 코비 변이 코비 찍어서 변이 코비 찍어서 변이도 괜찮아요. 뭐 레일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짜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생고쿠도 괜찮겠네요. 생고쿠 웬만하면은 상위 유닛을 가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상위 유닛이 조금 더 편해요. 크제 같은 경우는 스플래시 딜러는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딜이 다르기 때문에 딜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스플래시 딜러 가는 게 제일 좋고 77라운드 마덴 같은 경우면 지금 막 이렇게 이 도움소에 있는 습수 이렇게 삭제거든요. 해당 유닛 제거 보스 스토리 적용 안 돼. 쿨타임 3.5초 이거를 해줘야 될 수 있어요. 78라운드부터는 웬만하면 위습이 한 10개 넘게 있다 15개 정도 있다 마나 꽉 차있다 이러면은 삭제 피 많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해가지고 찝어서 삭제해주면 됩니다. 노랑님 거 삭제 좀 해줘야겠네요. 저는 그냥 괜찮은데 이 집이 좀 위험해 보여요. 필피드 삭제해줍니다. 살짝 봐서 지금 보면은 애들이 굉장히 뭉쳐있죠. 이감이나 이런 거 잘 잡히고 수선이 잘 잡혀서 그런데 마덴 같은 경우 이렇게 잘 잡혀있으면 컨트롤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삭제 한번 해주고 저는 이따가 독약이랑 추랑 이것만 잘 써주도록 할게요. 보자 보스 나오면은 킬러 히든으로 점사할 생각하고 파랑님 샬럿 카타쿠리
여기는 로우랑 제트. 여기는 제트랑 부초. 센불이랑 초초네요. 부사 물된 거 아쉽네. 흰불도 있어? 3번 킬러이든 치고 여기서 공증 한번 찍어주고요. 독약을 거의 15초에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독약 같은 경우도 유닛 카운터가 너무 높으면은 미리 던져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리 와서 이때 원래 삭제도 해줘야 돼요. 미리. 왜냐면 유닛 카운터 킬 수 있어가지고 삭제 미리 해주면 좀 좋고. 저는 일단은 어차피 쾌각이라서 그냥 삭제 안 했네요. 지금 살짝 삭제해줄게요. 26. 오케이. 이번에 약간 강의하는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일단 제가 솔직히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도움이, 초보자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좀 좋겠는데, 일단은 물댐은 이렇게 하시면 좀 클리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승리?